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가을이 되었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또 이렇게 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다육이 아이들을 거리대로 옥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저희 여기 베란다, 거실 베란다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도 좀 보고 간접식물도 좀 샀어요. 며칠 전에 샀는데 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서야 언박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국화꽃부터 보여드릴까요? 가을 꽃은 거의 국화꽃이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화꽃을 새 화분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제 공기정화 식물로 두개 데려왔고, 꽃과 같은 간접식물 두개 사왔고요. 밑에는 또 화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를 풀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왔는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국화꽃은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데려왔어요. 하나는 가장 인기가 좋은 노란색, 국화, 한 화분 아주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 좀 진한 빨간색이에요. 자주색 비슷한 그런 꽃이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또좀 꽃이 환하고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분홍색 꽃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분갈이를 하려고 여기 요것도 화분도 다섯 개나 사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뒤에 또두개 간접식물, 요거 공기정화 식물이면서 엄청 요거 꽃과 같이 예쁜 아이들이에요. 요거 크로톤이고 요건 안시리움인데 제가 이제 여기 봉지에 꺼내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국화꽃도 제가 화분에 분갈이 하면서 뭐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보면서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것도 크로톤과 안시리움 봉지를 벗겨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건 크로톤이고요. 이건 이제 안시리움인데 안시리움은 제가 옛날에 좀 많이 키워봤고요. 이게 크로톤은 제가 예뻐가지고 많이 키우고 싶었는데 처음 이거는 데려왔어요. 네, 제가 이제 요거 크로톤을 찾아보니까 키우기는 굉장히 쉬운데 겨울철 그 추위만 잘 견디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시리움도 제가 키워봤지만 키우기는 굉장히 무난한 아이입니다. 다육이들을 바깥에 나가 있어서 환한 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꽃 대신 크로톤, 네, 요거는 안시리움, 그 이제 뒤에 국화꽃도 환한 발코니 창가 쪽에 이렇게 키우면 될것 같고요. 네, 꽃을 좀 피우려면 옥상에 한동안은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꽃이 활짝 피면 안으로 들여서 꽃을 좀볼 예정이고요. 크로톤과 안시리움, 네, 이것도 제가 분갈이해서 여기 화분 다섯 개를 제가 이것도 사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색깔이 좀 달라요. 위에 세 개는 이제 국화꽃을 심을 거고, 요거 밑에 두 개는 요거 이제 크로톤과 안시리움을 심어서 여러분께 키우는 방법 등 요런 거 알아보면서 네, 분갈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데려온 게 있어요. 호야. 호야랑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네, 호야와 꽃기린. 네, 요것도 데려왔어요. 이 호야는 제가 좀 얕은 분에 심어가지고 좀 실패를 했고요. 요거 꽃기린도 좀 이거는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거를 데려와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야와 꽃기린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는 7,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요거 가격도 제가 지금 영수증 잊어버려갖고 가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국화꽃 세 개와 네, 크로톤 키우고 싶었던 크로톤과 안시리움 이렇게 아이들 언박싱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주
예쁘게 분갈이해서 키우는 방법 등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